우리 학교에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17대 1로 싸워서 이기고 온 엄청 센 전학생이 학교장 조태훈과 결전을 치르게 된 것이다. 친구 만들어야지. 민수야, 산문이 어렵나? 아니, 근데 와는 너 늦지 말자. 가봐. 아, 태웅아, 네 전학생에게 들었나? 전학생? 맞다, 내도 들었다. 전학생 금마 소문 장난 아니던데. 엄청 센 전학생 소문. 별명 가리봉 쓰레빠. 서울에서 소문난 핵주먹. 17대1로 싸우다 상대편 모두를 병원실로 보낸 후 이곳으로 강제 전학. 태웅과 한판 붙을 확률 99%. 이 새끼, 봐. 내 뭐 그딴 새끼까지 신경 써야겠나? 에이, 태웅아. 아니 무슨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네 그. 가리봉 쓰레빠. 오기만 해봐, 내가 아주 그냥 조자 졸라니까. 어머, 지기. 맞다, 이번다. 다들 손잡고 하와이 한번 갔다 와야 정신 차리지. 에이! 조태웅이 고마워라. 말 못다 이거. 자, 다들 들어 알겠지만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한 명 왔다. 들어왔나? 이름은 강찬이고 서울에서 왔다. 다들 친하게 지내고. 알겠지? 어이! 네. 강찬이라 했지? 아, 금방 눈빛 보이게. 소문대로 보통 놈이 알겠던데? 조만간 정신교육 좀 시켜줘야지.
정진 씨. 아이씨. 아이씨. 고삐리 새끼가 건방지게 어따 대고. 아이씨. 사과하고 가서. 사과? 싫다면 왜 낀데? 에이씨! 누가 이렇게 떠들어! 아이씨, 왜 전세 냈어? 이 먹어! 엄마! 좀 막혔나? 먹어! 감사! 맥박이 안 되네. 야! 이거 설마 네가 마셨어요? 또 봉인이 풀려버렸네. 거기 너 우리 반 맞지? 눈빛이 인상적이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강찬이다. 장군 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당구 좋지? 나는 태웅이다. 조태웅. 어제 전 학생이 등치 이따만 아재를 완전 반 빈시 만들어가 피면 얼지 질질 흘리고 그 전 학생이 피똥 쌌다. 와, 나 맞다. 아니 어제 당구 좀 잘 치대. 난 키울 때 갖고 맞아본 기억밖에 없어. 무서워가 못 치겠다. 아, 네 축구 잘하나? 내 축구는 좀 한다. 나 쓸데없는 힘 안 빼. 마수! 가가 빵이나 좀 사왔나? 찬아, 아침 안 먹지? 시키라. 나 원래 군것질 같은 거 안 해. 몸이 느려지면 주먹도 느려진 거 아니겠냐? 어? 파이터가 음식은 가려야지. 괜찮나? 아, 잠깐만. 아, 괜찮다. 가끔 이렇게 칼 맞은 부분이 결리곤 하지. 근데 칼도 맞았나? 어때? 궁금해? 어. 훨씬 칼도. 여기까지 나한테 아픈 기억이다. 뭘 쳐라보노! 내다 가라고. 너무 몰라. 어? 야, 여자는 박력 있는 남자를 좋아한단 말이야. 나처럼. 어? 네가 아유 됐어. 야,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이리 와봐. 자. 맘에 든 여자를 발견했어. 어? 다가가. 야, 파! 따! 눈 마주치고. 사랑해. 따! 이러면은 끝나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해서 마포에 있는 여자를 다 사귀었단 말이야. 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요새 학교에서 아들 돈 뺏고 댕기는 놈들이 있다 하던데 우리 반에는 그런 건들 같은 놈들은 없지? 혹시 있더라도 웬만하면 쌤한테 걸리지 마라. 백놈이든 천놈이든 쌤은 한 놈만 패는 거 알지? 어? 아이. 예.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반에 또 전학생이 왔다. 서울한데 공부도 억수로 잘하나 하니까 백지 시비 쪼지 말고 잘 지내라. 들어온다. 아따, 새끼 좀 갑갑하게 생긴다. 이름은 서재우고. 아, 강찬이하고는 서울서 한 학교 다녔다니까. 찬이 네가 신경 좀 써주라. 알겠지? 예. 전학생, 네 강찬이랑 친했나? 별로. 자가 서울서 억수로 잘 나갔다 카대. 학은 뭐라더라? 가리봉 쓰레빠. 아무튼 자주 먹에 끝장난 놈이 한둘이 아니라 카던데. 그렇대? 여 전학 오자마자 바로 조태웅이랑 투톱 됐다 애가. 아가 이 눈빛도 살아있고. 그 뭐라 할까? 카리스마 그런 게 딱 보이지 않나? 좀 아까부터 뭐 저래 하리노? 장난 그래. 마, 좀 잡아온나. 누구야? 어? 누가 감히 조태웅을 야려? 너야? 찬아. 아, 저 마가 아까부터. 근데 와 그런구나 너. 야, 조태웅. 나 딴 건 다 참아도 너 무시하는 건 못 참는다. 니들 나 말리지 마. 야, 전학생. 너 따라와. 어, 타이가 나 풀렸네. 미안해. 왜? 나한테 할 말 있어? 어, 그러니까 그게 오랜만이다, 재우야. 너 애들이 서울에선 어땠냐고 물어보더라. 너가 여기선 그렇게 잘 나간다며.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글쎄, 뭐라고 해줄까? 불안한가 봐. 내가 네 과거 다 불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나 자극하지 말라고. 서재우! 저기 서재우! 뭐야 또? 10초만, 딱 10초만 가만히 있어줘라, 부탁이다. 응?
또 이런 것도 처음 겪어보네. 그래,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한번 봐달라. 뭐 그거 아니야, 어?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이런 자세, 어? 오무나 얘 팔 떠는 거 봐라, 야. 야, 여기 애들 다 좋은 애들이야. 어? 떨지 말고 밥 먹어, 어? 자. 야, 실수한 애한테 좀 박수 한번 쳐줘라. 아, 조용, 괜찮나? 이야, 밥 먹어 빨리. 일반적으로 성은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을 하기에 성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자판기. 자판기. 어이 자판기. 대답 째깍째깍 안 하지. 이 새끼야 빠져가지고 요즘 닮아졌냐? 미안해. 피자빵 4개. 4개. 초코우유 2개. 초코우유 2개. 딸기우유 하나. 소세지 3개. 소세지 3개. 콜라 하나. 콜라 하나. 자. 출동. 답답해서 바람 쐬고 있었어. 엄마, 나 없어도 아프지 말고 그 밥도 좀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그래. 그동안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뭐 저랑 저랑이야 저. 전화? 너 전화 끊다고? 어? 야! 야! 어!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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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니지? 이거 미친놈이네, 이거!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죽는 놈 살려줬더니 한다는 말이 그거야? 이 또라이... 거기서 떨어진다고 죽냐? 너가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는... 전화 끊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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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두 개. 콜라 두 개! 그래? 피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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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빵 먹고 싶지. 피자빵! 올래! 자라! 마 강차! 야, 니 멀뚱이서 뭐하노? 내 방 꼴라는 거 봤나? 예술 아니었나 예술? 민수 전마 혼자 피구하나? 뭐 공 날라오는 족족 피했구나. 어이, 그래가 지금 전마가 일부러 안 막았다 이기가. 아니? 마! 김민수! 네 지금부터 골대 뚫릴 때마다 한 대씩이다. 똑 지마라 알았나?
야, 네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붓고 슛을 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그걸 다 막니? 새끼 오반. 아, 근데 전마는 혼자 자서 뭐하노? 네 확실히 처리한 거 맞지? 야, 당연하지. 뭔 소리야. 아주 확 그냥 걸려줬지. 그래, 네가 어른이 알아서 늦겠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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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뱃살아, 뱃살아! 야! 네 뭐야? 어? 뭔지 했어? 어, 우리? 그래, 니들 말이야, 니들! 뭔 역적 보이는! 서울서는 무슨 청구서 본지 궁금해갖고. 내가 내신은 괜찮은데 막 모의고사만 바닥 하면 막 어렵지. 야, 너 어려운 거 하는구나. 어, 나는 니들 같은 애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명랑하다.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한다. 화이팅. 내일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어? 알지? 하던 얘기 계속해. 뭐야? 뭐야? 아, 막으란다. 진짜 처먹어. 어? 진짜. 저 배가리가 아니라 빵아냐? 그렇게 처먹고 싶었나? 눈치라도 있으라고. 아! 그만하자.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미쳤나? 찬이, 지금 나랑 붙자는 기가? 내가? 너랑? 그거 아닌데? 네가 이래 나오면 나도 뺄 수 없다, 애가. 너 뜨자고 옥상 올라갈까? 어? 태왕! 떨어. 와, 뭐? 여기서 뜨자고? 너 뭐 쫄 줄 알아? 태웅아, 나 너한테 실망 많이 했다. 뭐라 시부리노? 피비린내를 친구 삼아 살아가는 고독한 파이터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태웅이 너만은 이해할 거라 생각했어. 너도 알잖아? 어? 파이터의 외로움! 어, 알지? 어, 거기 내가 잘 알지? 영혼의 친구를 만나면 한눈에 알아본다고들 하지. 나에게도 드디어 그런 사람이 생겼어. 그 이름도 찬란한 조. 널 처음 봤을 때 그 짜릿함 난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맞나? 태웅아, 나 너 존경한다. 너의 그 용기, 브레이브, 너의 그 뭐랄까 카리스마. 이게 뭔 냄새니? 이게 내 냄새가 아닌데, 이게? 찾았다.
거친 숙한 향기! 호바 아니야 임마. 너 이 손 내 문화재를 추정해서 보호하고 싶어. 아까도 어? 네 손에 이 스크래치라 누러올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마! 그런 거였으면 진작 말을 해야 될까 애가. 근데 자네 네가 나를 그래 생각하고 있는지는 또 몰랐다. 미안 임마. 느껴지니? 이 떨림? 이 안에 너 있다. 괜찮냐? 양아치 새끼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괜찮다. 걔도 오늘은 찬이 때문에 이쯤에서 끝났다 아이가. 찬이 덕분은 무슨 강찬이나 조태웅이나 거기서 거기지. 아 아니다. 찬이 가는 조태웅 같은 양아치랑은 급이 다르나다. 그 쓸데없이 아들 괴롭히는 것도 없고 아가 인간이 됐다 할까. 아무튼 그래가 아들 사이에서는 찬이가 대웅이 캉 제대로 한 부터가 확 찬이가 짱 됐으면 좋겠다 한다 아이가. 그런 놈이 뭐가 좋다고. 일어나 일어나. 어 자판기 전화 걸까? 나한테 말도 없이? 아 미안해. 아, 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석별의 정은 나눠야 되지 않겠냐? 골라, 네 후임 자리. 아니, 나는 이 새끼. 센스 있는데? 좋아. 어이 서주, 오늘부로 널 공식 셔틀 2호로 정한다. 어이 강철, 고맙다. 안 그래도 이 새끼 열나 재수 없었는데. 1호, 너 2호, 오케이? 앞으로 형님이 학교 생활 겁나 재밌게 해줄게. 인사해, 선배야. 주고 힘은 막 주어주고 어? 아 재우야. 엄마 재우야. 어? 뭐하노? 수업 시작했다. 얼른 어. 들어가자. 아. 와 내는 조태웅이 금방 그렇게 좋은 거 처음 봤다. 어디서 아. 왜 하노? 네. 찬이가 있으면 좋겠다. 조태웅! 나는 이 손이 참 좋다. 어? 네 손금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손을
아프세요. 핸드크림 발라가면서. 아이고 비리비리한 새끼 봐라 이거. 어? 그만이 맞아도 어? 맷집이 안 나노. 어이 전학생. 그 건방진 눈빛 뭐지? 와, 이 놈이 근질근질하나? 양아치 새끼. 마! 뭐라켰노? 들리게 시키 봐라. 니 서울서 찬이 밥이었다며. 지금 찬이 믿고 계기 있는 기가. 강찬이 그래? 내가 집 밥이었다고? 찬아, 엄마 별명 뭐였다 캤지? 자판기. 어이 자판기. 요 눈은 뭐 나오는데? 요 눈은 뭐 나오는데? 한번 뱉어봐라. 진짜 자판기가 누군지 알려줄까? 이 새끼가 뭐... 야! 조태웅! 아, 야, 야! 야, 태웅아. 우리 방금 이거 아끼기로 말했잖아. 핸드크림 듬뿍듬뿍. 어? 이게 미쳤나, 진짜, 이씨. 뭘 봐, 앞에 봐! 이 신성한 교실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 들어가, 빨리! 강찬 말 한마디에 조태웅이 깨갱. 역시 강찬이 더 센 게 확실해. 야, 나. 간다. 태웅아. 영원해. 친구. 야, 너 이거 사람 손 아니야? 이 수컷. 간다. 그래, 가. 어이, 들어가. 조심해서 가. 오늘도 완벽하게 속였어. 아, 질 뻔했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 학원 가야 돼. 너 애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지? 왜? 겁나냐? 아, 자, 재우야, 그냥 너 좋아하는 공부하면서 조용히 살아주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야, 보면 모르겠냐? 나 난생 처음 친구도 생겼고 나 이제 담배 심부름 빵 심부름 그런 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탁 치고 있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근데 조태형이 진짜 네 친구야? 이상하다. 왜 친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벌벌 떠냐? 야, 이 새끼야. 너라고 무사할 것 같아? 너도 셔틀이었잖아. 야, 내 과거 털린 순간 너랑 나랑 둘 다 끝이야. 몰라? 준거 고맙다. 전직 셔틀 일장님아.
아니야. 안돼. 강찬,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절대. 야, 아파? 많이? 많이까 똥배 똥배 정도. 아 그럼 내 약국 갔다 올게. 아니다 똥배. 아이 뭘 똥배야? 내가 사와야지. 아 존경합니다, 선배님. 뭐고 이거? 선배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17대1 전투는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존경합니다, 선배님. 아이 또 어떻게 그 얘기를 들었구나? 마, 조공을 하려고 하면 똑바로 하든가 뭐 경감자. 건방진 새끼가. 야, 니 몇 학년 몇 바이고? 후에 들어봐라. 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이야. 그 형이에요? 아닙니다. 군대 다녀왔죠? 아닙니다. 빠른 2000년생. 1학년 3반 유민상입니다. 정말 치환자다 이거. 어? 선배님, 저는 강찬 선배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 민상아, 너, 민상이. 존경합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 같은 전설이 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어우, 야. 맞다, 야. 똥감자, 진짜. 잘 먹을게. 그래, 안녕. 존경합니다, 선배님! 야, 그거 들었나? 뭐? 접대 축구하다가 강찬이 조태웅 끌고 갔을 때 조태웅이 강찬한테 한 번만 살리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다 카대. 맞나? 조태웅 그만큼 폼만 들이켜줬지 별거 없네. 그리고 봐도 강찬이가 훨씬 세 보이잖아. 아, 이 변태 아이가. 아, 삐소리 난다. 마, 니들은 찬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찬이? 찬이 괜찮지? 빵도 안 먹고 체육복도 자기 거 있고. 아이고 박쥐 같은 새끼들아. 응? 야, 우리도 강찬이로 갈아탈까? 찬이가 낫긴 낫지. 신났지? 야, 찬이 걔는 그릇이 달라. 나도 얘기하는 거 들었다 얘가. 찬아, 니도 이제 셔틀 하나 붙여야지. 누구라 줄고 골라봐라. 아, 셔틀? 아, 그거 나도 많이 부려봤는데 형 귀찮더라고. 그래도 우리끼리 룰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와, 니 고르기 못하면 내가 하나 붙여줄까? 아니야. 난 괜찮아, 진짜로. 보자.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해도 돼. 괜찮아, 어? 어이. 전학생, 일로 와봐라. 어이! 안 들리나? 할 말 있으면 네가 와. 새끼 깜찍하네. 오야. 내가 갈게.
선아. 어? 오늘부터 민망한 이 셔틀이다. 핥아라. 내가 왜? 계속 마이간 스타일이네. 뭘 비대하겠구노. 옛날에 해봤으니 저 알아 할 거 아이가. 태웅아. 그만하자. 그만하면 네가 깔래? 아이 진짜. 우리 주먹 아끼기로 했잖아. 어? 나는 영훈의 친구 조태웅이 이런 놈한테 신경 쓰는 거 싫어. 영훈의 친구 좋아하네. 니들이 친구야? 친구라는 놈들이 눈치 보고 벌벌 떨고. 아, 선생아! 야, 너 미쳤어? 어? 너 재석, 야, 이거 완전 돌았네. 너 기억 안 나 주마? 너 나, 어? 너 맞아야 정신 차려, 너. 어? 너 닥치고 따라와. 너 뒤졌어. 현아. 여기서 해라. 내 보는 앞에서. 여기서? 니 또 말로 좋게 풀라는 건 내 모를 줄 아나. 니가 맨날 좋은 놈처럼 그니까 내가 더 쓰레기 같아 보인다 아이가. 안케도 아들은 뭐 니가 내 밀어내고 짱 됐으면 좋겠다 하고 난리라 카던데. 야 태웅아, 너 유치하게 무슨 그런 거 없어? 유치한 거 몰랐나? 찬아. 말로 한 김에 나도 네 주먹 맞춤 보자. 일주일 뒤 학교 광장. 네가 내 애기면 내 자리는 물론이고 다른 애를 내가 다시는 안 건드릴게. 마, 나도 이제 친구 덕에 좋은 일 좀 해보자. 기대할게. 안 가라! 저기 찬아, 그 네가 혹시 오해하나 싶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긴데 우리도 사실 조태웅 정말 별로 안 좋아한다 저거. 맞다 맞다. 우리는 첫끈잎혀이다. 강찬 화이팅. 이거 나갔네. 나갔어. 야 꼬마, 너 형 이거 다리 부러진 거 봤어 안 봤어? 어? 야, 119야 119 빨리. 야 너 맹선이야. 너 임마 형이 신고할 거야 임마. 뭐 왜? 너 그렇게 한다고 죽겠냐? 남이야 죽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왜 뭐 아니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 그래 어?
그 다리라도 부러뜨려갖고 입원하려고 그랬다. 됐냐?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나한테 복수하려고 전화 온 거지? 그지? 맞네. 그럼 됐네, 이제 속 시원해? 어?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죄송해, 이 새끼. 참. 태어나서 싸움 한 번 해본 적 없는 18살 한남인데요. 갑자기 학교 일진이랑 맞짱을 뜨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모야. 이런 희망이 있어요. 전화기가 없어요. 전학을 왔는데 또 가래, 이씨. 면접 있거든? 조용히 해. 삼촌, 그 양심이 있어서 사람이야. 그 삼촌 얼굴에 뭔 아나운서를 한다 그래? 어? 너 내 얼굴 질투하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뉴스 강현무입니다. 어젯밤 부산시에서 고등학생 K군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당해 사망하는 폭폭폭 폭행당해. 아, 이거 세상이 어떻게 달라고 그러냐. 아직도. 야, 니네 학교에 이런 일 없지? 어? 아니, 이런 애들이 다 있냐? 아, 이런 것들은 내 손에 걸리면 그냥 아작을 내는 건데 그냥. 아, 이거 메가약이야. 정신들을 못 차려.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고 다녀. 어? 알지, 내 왕년의 별명. 어? 미친 씨쭈 아니야. 물면 놓질 않아요. 앙! 앙! 어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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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방에 아라라! 아우, 이거 그냥 맞아야 정신 차려요. 어? 삼촌, 나 부탁 하나만 하자. 왜이래?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뭐? 내가 우리 학교에 조태웅이라고 엄청 센 놈이 있거든? 근데 내가 그 놈이랑 어쩌다가 붙게 됐어. 그러니까 삼촌이 나 대신 걔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삼촌. 어? 가! 갸! 가라! 강찬 동향. 이 상황에서 공부라니 정말 무서운 놈이다. 긴장한 기색 전혀 없음.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사이에 꼭 이렇게 피를 봐야 되나 싶다. 응. 나 태웅이 네 자리에 관심 없어. 진짜야. 맞나? 응. 그러면 아들 보는 앞에서 나한테 무릎이라도 꿇을래? 뭐? 그 정도는 해야 내가 존심이 안 살겠나? 그래. 뭐 그까짓 거. 내가 무릎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 한번. 그래. 천하의 강찬이가 내 같은 조문애기한테 왜 무릎을 긁겠노? 그죠?
변한 소리가 면하네. 내 몸뚱이에 붙어있는 네 잘못이다. 어? 미안하다. 어? 잘한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너 뭐야? 어?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너 이걸로 뭐 어떡하려고?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가 빨리. 야야야 아니다 아니다. 너 잘됐다. 너 온 김에 이걸로. 야, 여기 보이지 이거? 정강이 한 대만 제대로 쳐봐. 야, 가자. 가자! 맞아 죽기 싫으면 이런 거라도 준비해야지. 이거 알 까는 영상만 모아놓은 거야. 치사하고 없어 보여도 어떡하겠냐. 이런 거라도 준비해야지. 나 간다. 강찬이 팬이 이래 많았었나? 뭐 룰이라 할 것도 없고 먼저 쓰러지는 쪽이 지는 걸로. 콜? 태웅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저번에도 말했지만 난 네 영혼의 친구야. 이 안에는 어? 아직도 네가 살았으면... 아, 앞두고 뭔 말이 그래 많노. 시작하자! 자, 준비하시고 시작! 강찬 눈빛이 심상치 않다. 저건 마치 굶주린 야수의 눈빛!
뭐 먹고 이거? 아, 야, 머리 땡기지 마. 야, 머리 나다. 야. 야. 엄마야. 아빠야. 역시 소문 대로 좀 친해. 얘네들 이제 안 봐준다. 얘네들 오늘 뒤졌다. 야수 중에 야수! 새로운 전설이다! 여기서 야리꾸리한 냄새 안 나냐? 뭔 소리야? 풀냄새 만나고 좋구만. 헛소리하고 있어. 난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다. 어? 그게 다 네가 계획한 거야? 아니, 난 불만 꺾고 진짜 움직인 건 그 애들이지. 고려시대에 망이 망소위의 난이 있었다면 이건 셔틀의 난 정도 되지 않겠냐? 야, 넌 이상하면서도 그렇게 네 잘난 척을 하고 싶냐? 어? 아이, 재수 없어. 너 진짜 죽을 뻔했던 거 알지? 그렇게 적당히 까불었어야지. 자판기가 일진놀이라니 가당키나 하냐? 야, 재우야.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뭐가? 전화 오면서 너한테 다 떠맡기고 온 거. 사실 마음이 많이 불편했거든. 나도 미안하다. 너 애들한테 시달리는 거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 늦었지만 사과할게. 너 다시 난 일을. 근데 넌 되게 의외다. 너 원래 남의 일에 신경 안 쓰잖아. 아주 그냥 못 배운 놈 마냥. 아, 이제 지치더라고, 비겁하게 사는 거. 너야말로 웬일이냐? 난 네가 오줌 질질 흘리면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뭐야? 뭔데? 아니, 저, 아니야. 아, 아닐걸?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 조태용이랑 나 앞에 있는데 내가 반지에 내가. 야, 진짜. 안 되겠다. 다 샀어, 씨. 이거 봐. 하나, 둘, 셋. 이거 봐, 잘 나왔지? 잘 나왔어, 잘 나왔어. 한 번 더. 하나, 둘, 셋. 내가 미쳤어. 내가 어제 왜 그랬지? 내가 미쳤어. 장차 아니야? 장차 맞네. 아이, 진짜. 등교 안 할 거야? 안 해. 어,
아니야, 너랑 갈 거야, 너랑 갈 거야. 아, 빨리 와. 야, 나 진짜 무서워. 나 뒤졌다, 나 뒤졌다, 진짜 뒤졌다. 천아. 왜 이런 걸 네가 든 어몸상하고 울어? 찬아, 많이 피곤하지? 얼른 들어가고 한숨 자자. 가자! 가자! 엄마 상처나갑시오! 아, 나왔나? 네가 왜 주먹을 함부로 안 쓰는 줄 알겠다. 네 주먹 진짜 예술이더라. 그 파워, 스피드. 나는 주먹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몰랐다. 부끄러워. 잠시나마 네 실력 의심했던 애를 용서해라. 미안하다.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용서할게. 자비롭게. 태용아, 이 주먹 아끼자. 응? 영혼의 친구. 전학생이 온다고? 17대 1! 이야! 이 뭐 세상 무서워 살겠나? 와! 이야! 자! 따다단! 뿅! 땅! 땅! 따다단! 오. 그럴 수 하네, 이거. 살 사람 아니까 새 옷인데. 뭐, 야 누구면 되나? 예. 근데 저기 죄송한데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좀 잠깐만 발라줘.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하라고. 내 살자살 다 별짓 다 했네. 새로운 짱의 탄생 이후 내가 졸업할 때까지 우리 학교에는 셔틀이 없었다. 천아, 네 군것질 안 한다며. 아, 나 이제 파이터 안 하려고. 그게 무슨 외로움거든. 셔틀을 없애서 그런 별명이 붙었나? 누구는 강찬을 보고 이렇게 불렀다. 전설의 셔틀이라고. 근데 쟤 뭐해?
저는 가자. 어. 가자. 가는 연예인 여자친구 만들어야지.